밤에 제가 사실 좀 나쁜 기억이면 기억일 수 있는데 목소리가 한 번 딱 울려요.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유학을 리뷰하는 공맵TV의 신PD입니다. 오늘은 UCLA를 졸업하신 배우 한유연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 만났네요. 네, 또 만났네요. 예. 와. 한유연님. 네. UCLA를 나오셨는데 역시 미국하면 정말. 네. 대학 다니시면서 초소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네, 아주 많이 들었어요. 처음에 총소리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었어요. 사실 가기 전부터. 그래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밤에 제가 사실 좀 나쁜 기억이면 기억일 수 있는데 목소리가 한 번 딱 울려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. 네.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.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조용해져요. 네, 그 시간 동안은 이렇게 명상의 시간. 조금 대화가 특이해지는데 일단 유학생 하시려면 특히 캘리포니아는 네, 총소리에 놀라시면 안 된다는 거. 네, 너무 자유로운 곳이라서요. 네, 총이 많이 소지되어 있고 사실 그냥 동물들 때문에 혹은 뭐 너무 여러 상황 속에서 총을 소지해야지만 자기 신변의 보호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과 사람이 뭐 싸워서 뭐 이렇게 뭐 총기 사건 이런 것 쪽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총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. 네, 워낙 또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, 총소리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고 나쁜 기억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너무 자유롭기도 하고 사실 공부가 힘들어서 상대평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너무 너 때문에 졸업이 안 되니까 서로 싸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에피소드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진짜 실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. 네.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너무 힘든 경우 이제 총기 사건이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분위기가 이상하군요. 총 하면 갱들이 생각나는데 LA는 네. 어때요? 갱이에요. 약간 예를 들어 약간 리치몬드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LA인데 버클리 쪽에 리치몬드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. 근데 거기가 가장 많은 마약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마약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갱들이 내려오는 거예요. 내려와요. 네, 내려와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또 LA 다운타운 뭐 여러 이제 그 지역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갱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What's up with it? Huh? 한국 사람들 할 때 그러진 않고요. 이제 갱은 갱끼리. 네. 사건이 벌어지죠. 네, 갱스터들이 있긴 합니다. 네. 네, 미국 유학 가면 총소리를 들을 수 있다. 네. 익숙해져야 됩니다. 그것 또한. 네. LA 치안은 어때요? 치안 뭐 딱히 위험한 곳을 지금 말씀드린 그 갱들이 많이 밀접한 지역을 딱히 그렇게 정말 찾아가지 않는 이상 치안에는 그렇게 위험함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항상 이제 캠이라고 하죠. 그 경찰분들이 돌아다니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위험하면 항상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도와주시니까 워낙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. 치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UCLA를 졸업한 배우 한유연님과 UCLA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어왔습니다. 역시 네. 미국하면 총소리, 네. 총소리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안녕. 부탁합니다. 안녕. 구독과 구독, 좋아요죠.